벚꽃보이가 부릅니다. 먹방 엔딩 피처링 벚꽃 뮤직 큐.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혼자 먹어요. 아예 첫 번째 메뉴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가볍게 시작합니다. 우리가 벚꽃을 구경하기 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브런치. 3대 영양소가 꽉 들어찬 한국식 이름 아점. 중간중간 부드러운 버섯들이 각종 버섯들이 살살살살살 씹히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. 상큼한 그 토마토 향이 다 올라오는 게 또 재밌고요. 정말 그 외국식 그 토마토 스프보다는 정말 그 우리나라스러운 뭔가 토마토 스프에 된장국을 섞어놨다는 듯한 느낌? 그 집된장 있죠? 그 집된장이 살짝 들어간 맛 같아요. 이거 된장이 들어갔나? 아, 이거는 여러분께서 드셔보셔야 돼. 위병을 촉촉한 스프로 단장하고 맞이하는 오동통한 당신 환영합니다. 야, 흑돼지가 뛰어놀다 뛰어놀아. 와, 채소가 입에서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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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신선해. 이런 빵을 이런 호밀빵이나 식빵이나 이런 데에는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. 준비물 아이스크림과 호밀빵 방법 그냥 바른다. 그 집에서 그냥 식빵에다가 우리 함께하는 그 아이스크림 있죠? 그 아이스크림에 그냥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. 먹을 때 끊기면 안 됩니다. 파니니 바로 들어오세요. 모습만 봐도 이건 완전 내 스타일. 와, 우와, 우와. 와, 고사리 향이 그냥, 오, 고사리 향. 아? 고사리에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빵과 함께 이렇게 고사리와 함께 한다.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이야, 여러분. 와, 이 고사리 식감 자체가 이 빵의 식감, 그리고 고기의 식감, 뭔가 비슷하니까 다 겉돌지가 않아. 뭔가 하나를 씹는 것 같아. 새로운 고사리 요리의 발견. 오.